서문시장 가요제, 서문 가요제, 서문 나이트 가요제. 정말 모든 참가자들의 무대를 다 만나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노래 잘했죠, 그죠? 자, 이렇게 쟁쟁한 참가자분들께서 경선을 하신 만큼 과연 그 1등의 영예를 안으실 분이 누군지도 궁금한데요. 자, 오늘 최종적으로 심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상 리뷰에서 참여하신 모든 참가자분들께서는 네, 잠시 뒤 준비가 되면 무대로 모두 함께 올라와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되시겠고요. 다시 한 번 더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서문가요제의 상금은 우리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대구 광역시 그리고 서문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팀 그리고 서문야시장 뮤지션협의체 그리고 서문야시장 셀러분들의 후원이 없었다면 오늘 이 무대가 성사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셀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금 안내해드리고 심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총 1등부터 5등까지 5명의 수상자를 뽑을 거고요. 5등은 5만원, 4등은 10만원, 3등은 20만원, 2등은 30만원, 그리고 1등은 무려 얼마요?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금은 전액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상금 받으시면 서문시장 오셔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친구들한테 자랑하세요. 나 서문가요제 나가서 1등해서 50만원 받았다. 오늘 서문시장에서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으라, 뭐 내가 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상금 받으시면 그 행복한 기억 담아가시고 우리 친구분들이랑 다시 서문시장을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친구분들 많이 데려오시고 서문시장 언제나 자주자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총평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심사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고생해 주셨는데 오늘 서문시장 가요제 보신 소감과 오늘 참가자분들에 대한 총평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남목 교수님, 예,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예, 오늘 그 심사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그 좀 별 대수롭지 않게 솔직히 얘기하면 뭐 대충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이거 장난 아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7명 정도를 그 올렸으면 좋겠는데 규정이 있으니까 5명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5위 안에 들지 못하는 2명은 그 다음 월 결선에 다시 한번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보니까 지금 오늘이 그 월 결선인데 사실 최종 결선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후반부로 갈수록. 그래서 점수를 점점 어떻게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점수에 한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다음 월 결선도 되게 기대되고 최종 결선도 굉장히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심사해 주신 우리 두 분의 심사위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자, 심사평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점점 오늘 아마 최종 결선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규정상 5명밖에 수상을 할 수가 없고 2명 정도는 심사위원의 슈퍼패스 뭐 이런 개념으로 2명 정도를 다음 월 결선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러면 네, 바로 무대 위로 올리면 되죠? 네, 모든 참여자분들 무대 위로 모시고 수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참가자분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 속에서 정말 많이 기다리셨고 정말 끝까지 자리를 지켜줘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심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상은 수고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서 직접 시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이 다 준비가 됐나요? 네. 네, 서문가요제 최종 순위표가 보이면 안 되는데. 최종 순위표가 네, 저한테 왔습니다. 5위부터 시상을 해야 되겠죠. 자, 5등은 심사위원 임강훈 심사위원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 올라오실 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서문가요제 5위입니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자, 영광의 5위 송유진 씨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울산에서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우리 이혜균 씨의 천년의 사랑을 불러주셨죠. 정말 멋진 무대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상하신 오이 우리 예, 송유진 씨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중앙에 안 서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혹시 명단이 보일까 봐서 그랬는데, 자, 이어서 4등 4위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4위입니다. 영예회 4위 최연수 씨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최연수 씨. 아, 김연우의 나와갔다면 네, 멋지게 부르셨거든요. 정말 MR에 맞춰서 박자에 딱딱 맞춰서 정말 연습 많이 하셨다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는데 축하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4위 바로 3위죠? 네, 최남욱 심사위원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3등 축하드립니다. 김수환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3등 잠깐 오셔서 그래도 수상 소감 간단하게 뭐 3등 정도는 괜찮겠죠? 짧게 뭐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뭐 기분이 어떠세요? 아,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문 시장 자주 찾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2등. 네. 지금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자, 2등 시상이 있겠습니다. 2등 시상에는 서문야 시장 상인의 이영민 대표님께서 예, 시상을 해 주시겠습니다. 2등입니다. 야, 1등이랑 점수 차이가 1점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최치영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중앙에 보시고. 네.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아, 뭐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뭐 예상하셨습니까? 이런지 뭐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기분이 어떠세요? 무지 좋은데요. 아, 그죠? 아, 진짜 노래 잘 불러주셨어요. 우리 서문시장 자주 찾아주시고 진짜 서문시장 본 무대에 세워도 아쉬울 것 없는 뭐 부족함이 없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앞으로도 뭐 서문시장 자주 찾아주시고 또 본 무대에서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 혼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마지막 1등 시상을 하기 전에 아까
심사역 최남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두 분 정도는 규정상 다섯 명밖에 뽑을 수 없지만 두 분 정도는 심사위원 재량으로 슈퍼패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월 결선에 저희가 따로 상금을 드리진 못하지만 성장 가능성을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두 분 정도를 다음 월 결선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사위원 슈퍼패스 두 분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이인 그리고 김한별 씨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 잠깐 나오세요. 두 분 잠깐. 두 분 잠깐. 예. 우리 이인 씨와 김한별 씨는 저희가 규정상 다섯 분밖에 뽑을 수가 없지만 정말 이 두 분은 너무너무 좋은 무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점수 차로 저희가 시상을 드리지 못해서 다음 달 월 결선, 다음 달 서문가요제에서 다시 한 번 더 참여하실 수 있는 슈퍼패스권을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음 5월 월 결선에서도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분 아쉽지만 그리고 축하드린다고 다음 달에 또 뵙고 멋진 무대 보여달라는 의미에서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서문가요제 최종 우승자 가왕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정통시장진흥재단 최삼룡 이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떨립니다. 네. 월 결선이지만 정말 최종 결선이었던 것 같다라는 심사평까지 있었는데요. 정말 심사위원분들께서도 끝까지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들 참가자분들께서 너무너무 쟁쟁하시고 정말 실력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도 굳이 이렇게 순위를 나눠서 가왕을 뽑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1등 가왕 발표를 하겠습니다. 서문가요제 월결선 최종 1위 가왕 백승협 축하드립니다. 시상 트로피 트로피 트로피.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표정이 얼떨떨하신 것 같은데. 아, 좀 어떠세요? 아, 좀 당황스럽고요. 알겠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하신 것 같아서 좀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1위 수상 소감을 한 말씀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간단하게 오늘 친구분들도 많이 와주셨는데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일단 뭐 좀 실수도 좀 했고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1등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분들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서문가요제가 열리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대구광역시 그리고 서문시장 글로벌 명품 시장 육성사업팀 그리고 서문야시장 뮤지션 협의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서문야시장 셀러분들의 후원이 있음으로 해서 이 무대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1등을 수상하신 가왕 백승엽 씨의 앵콜 무대를 끝으로 이만 경연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 8시에서 9시 반까지 서문시장 야시장에서 입구 들어오시는 입구에서 오픈마이크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끝까지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앵콜곡 마지막으로 듣고 이 무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날 끌고 간 발걸음 눈 떠보니 잊은 줄
알았던 곳에 아직도 너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는지 이제 자유롭고 싶어 시간은 해결해 주리라 난 믿었지 그것조차 어리석었을까 이제 흘러가는 대로 날 맞길래 너와 상관없지 않니 처음부터 너란 존재는 내겐 없었어 네가 내게 했듯이 기억해 내가 아파했던 만큼 언젠간 너도 나는 누구에게 이런 아픈 벽을 테니 미안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잖니 정말 이럴 수밖에 너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 너를 사랑할 수 없고 너를 미워해야 하는 날 위해 기억해 내가 아파했던 만큼 언젠간 너도 난 누구에게 이런 아픈 벽을 테니 미안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잖니 정말 이럴 수밖에 너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너를 사랑할 수 없고 너를 미워해야 하는 날 위해 감사합니다.